반갑군. 첨탑의 아픈 손가락 디펙트. 강화 상점 엘리트 강화 엘리트 물음표. 카드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와이씨. 유성 타격 어디다 쓰냐. 휩쓸기 눈알 튀기 걷어내기 터보 이거 대박이거나 쪽박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와 광선 입술기 개좋아 터보 하나 더 써야 유성 타격을 쓸 거 아니야 너무 재밌게 봐서 꽃이 드립니다. 아, 순돌이님 감사합니다. 첨탑의 도누데카. 결국에 지금 유성 뜬 시점에서 드로우만 챙기고 나머지는 걸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엘리트한테 죽기 너무 좋은 환경이야. 엘리트는 어케 포션으로 잡아가야 될 것 같은데 첫 턴엔드 잘 나와서 잡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뭐가 좋아요? 버퍼가 제일 난가? 핸드 이렇게 잘 잡힐 줄 몰랐는데 이건 잡았지 킹선 가슬기 내 손에 포션 벨트 냉정함 네 물음표 가서 덱이나 줄일게요 디스크까지 이거 홀로그램 헤이 뭐야 왜 소리 안 나 다시 들어보자 유성 타격이라고? 이거 완타각이네 이거 완타각이네 프리즘 완타각 냉불 하나 더 쓰자 와 에임바 뭐지 이게 디펙트의 진정한 힘인가 아하 잠깐만 20, 14, 33 거품 꺼진 디펙트
뭐고 이거? 야, 이걸로 느껴지냐. 진짜 첫턴 드로우 환상적이네. 아씨. 어우. 똥냄새 올라온다, 또. 아니, 이런 방법이? 터보 괜히 썼네. 열받아서 그냥 썼는데. 터보가 꼴밖에 하길래 그만. 아이, 터보, 저거 왜 자꾸 같이 다니는데? 따로 좀 다녀. 똥분열. 지금은 똥분열 괜찮을 것 같은데. 결국에 유성 타격 쓰는 게 목표라서. 세 장까지. 제거가 제일 중요한 지금. 아니 뭐야? 아이, 그던 애기 어디 갔냐? 눈물 난다. 터보 하나만 쓸 걸 그랬나? 근데 터보 없으면 유성 타격 발동이 안 돼가지고 터보가 필요하긴 해. 역시 똥분열. 얻어내기죠, 빨리. 급해. 병요정 축전기. 축전기 별 필요 없지 않나? 필요할 것 같긴 해. 왜냐면은 컴파일 드라이버 써야 돼가지고. 아니, 나 저거 안 쓸라 그랬는데.
왜 이번 상향에 똥분열은 안 들어있죠? 에너자이저? 우리 똥분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사 선생님, 정말 가망이 없나요? 아, 뭐야 이거? 아이 참. 아, 이걸 포션 뺀다고? 어이가 없네. 딱댐으로 빼네. 아, 개꼽네 진짜. 또 오로그램. 알약? 필요 없어. 인지 편향이 있어도 알약은 필요 없어. 그런 나약한. 다행이다. 더 잘랐다. 보통 받으리라 잘랐다. 고통받으려 저거 못 막았으면 또 고생했을 건데. 여둥구치 하나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걷어내기 나오는 게 제일 낫긴 하겠다. 눈 핥히기. 눈 핥히기 필요는 한데 지금 드로 챙기고 나서 넣어야지. 지금 넣긴 좀 그래. 감정의 조각 너무 좋고. 똥분열 왜 강화하고 싶지? 강화할 필요는 없어 근데. 똥카드라서. 에헤이. 이걸 또 맞았네. 재활용 넣으면 대충 돌아가겠지. 아, 근데 지금 코스트가 모자란 게 아니라 드로가 모자란 건데. 한 바퀴 돌리고 나서는 재활용이 더 이득이긴 한데 결국엔 지금 재활용 쓰는 게 코스트 때문이 아니라 드로 때문에 쓰자는 건데. 그냥 상점에서 지우고 걷어내기 쓰는 게 더 이득 아닐까? 근데 또 상태 이상 이런 거 생각하면은 아까 얘한테 처맞았던 거 생각나네. 으아, 15 코스트. 주판?
두 판 못 참겠다. 야, 근데 이거 쪼매난 애들이 유타 가져가면 바로 고래 보내. 안게. 됐다. 내가 이긴. 어접들. 제 공허가 정한다. 어접. 이게 그건가? 거머리를 통해서 썩은 피를 빼내는. 그이 달다. 아 몰라 막 돌려 그냥. 탐색 탐색기. 나작집 현재 돌. 현돌이 낫긴 할 것 같은데. 에너자이저랑 다 생각하면은. 근데 왜 굳이 페널티를 받기 싫을까? 일단 두 판 뜬 거는 좋고. 네, 망할. 유성 타격을 쓰긴 써야 되는데 똥분열 진짜 도움 안 되네. 컴드나 걷어내기 하나 더 나오면. 근데 컴드도 지금 필요 없나? 고프트는 만대 들어오는 거 봐. 아 심지어. 아 미친 잠깐만. 드로우 말리는 거 진짜 소름이 다 돋네. 아이스 레이킹 44코스트 44코가 있는데 드로우가 없어가지고 이걸 맞네 진짜.
재생 포션. 희귀 우물을 획득합니다. 규주는 제거 못하지. 웬일로 육강령이 아니냐. 아이고, 세상에. 야, 씨. 아, 거지 같은 게. 어중간하게 얇은 덱은 계속 이럴 수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꼴받네. 수비는 자동방패로 진화했다. 띵띵띵 띠리띠띵띠링. 아, 잘못 봤어. 드로가 턱없이 모자라네. 이번 턴에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터보를 없앨 수가 없어. 그게 좀 크네. 유성 타격을 처음 올리려면 서보가 필요한데 차라리 재활용하기 편한. 고코카드 하나 들고 있는 것도 안정적일 수 있겠다.
혼돈. 혼돈 있어야 컴드 더 잘 돌긴 한데 지금 컴드가 한 장이라. 컴드 두 장이었으면 없을 것 같아. 은둔. 아이, 자강색 수비보다 못하네. 컴드 하나 더 나네. 비행기 아깝다. 똥분열. 아, 넘치는 코스트. 넘치는 코스트와 넘치지 못하는 드로우. 실수했네. 내 눈알씩이 괜히 넣었을런가? 해시계 바르네. 대단원 하나 주면 안될까? 똥분열? 똥분열 이트? 똥분열 너무 혐오스럽다. 번개로 패턴 바뀌게 하자고요? 악마 같은 사람들. 레이저 포인터 호벽파기 탐색이나 강화자. 야하. 나중 시전 있으면 깔끔하긴 할 건데 저거 쓸 겨를이 없다. 되게 여유가 없어.
어우씨, 잠깐만. 괜히 여기로 왔나? 유물도 지금 굳이 필요 없는데. 쉬울 것 같아서 왔는데. 첫 턴 킬이 안 되겠는데. 되나? 안 되나? 되네. 아, 병불 미쳤냐고. 근데 이거 컴드 넣을 만한 것 같은데. 아니다, 서지 넣을까? 아니다, 병 컴이 낫겠지. 아닌가? 병 컴? 병 서지? 어, 걷어내기. 듣던 중 반가운 걷어내기. 똥분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똥분열 쓸 거고. 터보 쓸까, 그냥? 아니야, 똥분열 지금 안 쓰면 나중에도 못 써. 바로 나온 자동 방패까지. 주판 있어가지고 이대로 돌리기만 하면 깰 수 있지 않을까? 아이, 뭐 이래, 뭐가 많냐? 다. 다 재활용해. 르르르. 그냥 대충 돌려도 아이고, 제일 눈치 없는 딸팽이 나왔네.
달팽이. 아, 걷어내기를 못 해. 아, 뭐야 이게. 드로우 살 나오다가 여기서 이러는 것도 역겹네 진짜. 아씨, 하, 개꼴 받네. 5장 뽑는 게임에서 4장 뽑게 하는 건 대체 뭔 생각으로 그러냐. 아. 와, 담아놔서 헤매고 있었는데 중과로 방송 키자마자 하품 나오고 눈감기네. 아키키의 성능 확실해서 좋네요. 뽀뽀죠. 아, 리니 대선이 후원 감사합니다. 성능 확실하구만. 서버 갖다 버리고. 진짜 달팽이 개같네. 에어텍 돌려서 재활용 써놓자. 빠지지가 없어도 되겠어. 31 곱하기 3이라고? 왜요? 어, 잘못 눌렀어. 잠깐만. 빼미. 아우, 달팽이 역겨워. 아우, 달팽이 싫어. 아우, 달팽이 고켜. 포션 3개 사가면 되겠다. 아, 아저씨, 여기 포션 3개만 담아주세요. 똥분열. 100 퍼 포션 있다 보면은 퍼즐을 사거나 제거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아니면은 와플 먹거나. 자반 굳이 지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퍼즐이 제일 나을 듯. 100만년 퍼즐. 퍼즐이 해냈다. 이게 퍼즐이지. 아, 똥분열 늦게 나오니까 개 쓸모없는 거다. 아이, 똥분열 꼴보기 싫어. 내가 넣었지만 진짜 꼴보기 싫다. 저거 안 쓰면 안 돌아가니까 쓰긴 써야 되는데. 열받네. 홀로그램 괜히 썼네. 잘못 썼다 또. 덱 다듬는 과정이 참. 하면서도 뭘 하는 건지 모르겠네. 복제 포션. 복제 포션 어디다 쓰냐? 쓸데없는데. 복제 포션 뭐 대충 유타나 이런 데 써야겠다. 자반 고코 극형. 그냥 쓸걸. 터보 같은 거 몰라 그랬는데. 분열 쓸모없는 거다. 아, 개뚜디 맞네. 디펙트는 이게 문제야. 고동된 막기가 너무 좋아.
다음 바퀴부터는 이제 감정의 조각으로 좀 나아질 건데. 고동됨이 아플 땐 버퍼로 막 드롭해서 이렇게 덱 다 잘라놓고 넘어가면 되지 싶은데. 컴드 냉정함. 노날킥이 태울까? 아 저거 아유 다음 턴에 태워도 되니까 굳이 노날킥이는 태우지 말자. 유성 타격은 못 없애고 냉정함이랑 컴드는 잡히면 이득이니까 남겨놓는 게 맞지 않나? 컴드랑 냉정함 하나씩 줄이고 그냥 걷어내기가 냉정함보다 낫긴 하지. 냉정함이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 냉정함 방어도 6이고 걷어내기도 6. 걷어내기는 10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냉정함을 하나만 써야겠네. 걷어내기가 6에서 10이니까 바지직이 컴드 3장으로 늘려주는데 없어도 상관없겠지? 그러면은 컴드도 하나 지워야 되는 거 아니야? 되게 걷어내기는 어려웠어. 뭐 다음 턴에 드루 몰려면 넣어놔야 되는데 카드 더미는 일단 걷어내기를 버린 카드 더미에 넣어. 그 다음에 카드 두 장을 쓰고 두 장을 뽑아 성공. 근데 이거 안 잡힐 수도 있음. 포션 쓸 일 여기밖에 없죠. 앞으로는 포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 대충 돌려도 됩니다. 그냥 손에 잡히는 거 아무거나 써도 돼. 조카도 깰 수 있습니다. 눈알킥이 지우고 이러면 이제 드로카드 잡힐 확률 100%니까 안 말립니다. 두 판 없었으면 좀 똥꼬 쉬어야 되는데 심장 내턴키라는 디펙트 드시겠다.
심장 허접색. 아우 시간 걸리는 거 봐. 아까 아클로 사기칠 때는 25분만에 깼는데. 첨탑의 아픈 손가락 디펙트. 속도광 슈퍼패스트 쓰고 광속 못 먹는 거 봐. 근데 이건 몇 방어 얻었냐? 1350방어도 1350방어도를 얻는 방어도 유물이 있다? 비단병 48힐. 오예.